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영도 따라 혁명의 전진을 다그치며 위대한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 부국강병의 새 시대를 펼쳐가는 전투적 여정에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존엄 높은 우리 당 창건일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당 창건일에 점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기념 강연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영원 동지, 박정천 동지가 기념 강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정상학 동지, 오수영 동지, 태형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재령 동지, 오일정 동지, 김영철 동지, 허철만 동지, 박태덕 동지, 김용식 동지, 유진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서 책임 일꾼들, 도, 시, 군, 연합기업소 당 책임 비서들, 위원회, 성, 중앙기관 당 책임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권영진 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정치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당창근 76돌 기념 강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강연회 장소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걸출한 영도력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주체혁명의 한길, 공산주의 미래로 확신성 있게 이끄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존엄이시고 상징이시며 대표자이신 총비서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사비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유리 없이 간과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76년사가 집대성되어 있고 당을 혁명의 강력한 정치적 참모부답게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당사업 전반에 인민대중 제1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과 실천 방도들이 명시된 총비서동지의 연설을 정중히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열광적인 만세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장례는 끝없는 격정과 흥분으로 끌어번졌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영도적 권위와 정치력을 비상히 높여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며 인민의 리상과 염원을 위대한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불면불위의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참가자들은 가장 뜨거운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6돌 기념 강연회에 참가한 전체 당 책임 일꾼들은 우리 당의 위대성과 혁명 위협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 결정과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무거운 책무를 다해 나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었습니다.